이 전후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한 방송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잠깐 업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식으로 단체 홀을 하면 그 자리를 몇 군데 잡아 있다라고 믿는 그런 생각 자체가 지금 이 작품의 현실에서 불필요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거기에 거의 저희 분명히 같이 대응을 할 거고요.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방송 사과 연대 서명과 주원, 물론 프리스처 보이콧과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요. 이후 상황까지도 같이 연대할 계획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.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지금 여기 MBC 작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제가 유일하게 앉아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장기 파업을 계속 지켜보면서도 느낀 거지만 알베르 까미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할 때 그 수상 소감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작가는 진실과 작가의 의미는 진실과 자유에 대한 성김이라는 말을 했는데요. 저는 그 말이 저희 지금 21세기 저희에게도 더 유명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작가들에게 벌어진 이 일들이 과연 이 작가들만의 문제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. 피디랑 동등한 입장에서 발언을 하는 이 작가들에게 이렇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고관심해 주시면 많았으면 좋겠고요. 이 문제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별로 힘은 없는 존재들이지만 마음으로 연대할 테니까 힘내시란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. 네.